3, 2, 1.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초대한 적 없는데요. 남자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오늘 먹고 뒤질 거야. 나도 뒤질 거야. 내가 일단 먹게. 먹을게. 오늘은 가온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에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그리고 정말 그렇지. 저희 드디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4시. 1시에 약했는데 지금 4시. 무슨 일이지? 언니는 저기 혼자서 저기 넓은 곳 찾았고 저는 여기 구석에서 못된 사람 만들어. 저는 구석에서 우리 언니를 위해 여기로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착하니까요. 아 언니의 컨텐츠로 오늘 소개시켜줘야겠어. 언니가 오늘 제 스킨케어템으로 촬영을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완전 잘 쓰는 애들? 저 저번에 영상 찍었었잖아요 얘네들로. 언니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바리바리 챙겨왔습니다. 인씨 언니 영상 꼭 봐주세요. 미우들. 저 메이크업 촬영 다 끝나고 뉴스 마무리 컷 찍고 있는데 언니는 뭐 먹어요? 언니도 촬영 다 끝나고 힘들어. 이제는 저는 토너 패드를 찍을 거예요. 지 언니네 집 들이가는 중이에요. 남자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네 문이 지우 언니가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오늘 원래 다 계획이 아까 보시다시피 셋이서 촬영을 하고 지우 언니네 집들이를 인씨 언니랑 같이 마지막 코스로 가는 게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촬영을 1시부터 예약해놓고서 저는 2시에 왔고 지우 언니는 아예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촬영 스튜디오비 뭐 기부한 거죠. 도네이션 하셨고 그리고 인씨 언니랑만 촬영을 했잖아요. 그 아까 와가지고 지연이랑 1층에서 만나서 우리의 파티의 주인공 알콜 사고 저는 짐 챙겨서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회시키고 낙곱새 시켰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자 제가 지우 언니의 집을 제가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집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아 여기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우 언니네 온 건데 이상하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주인 지우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살 거고요. 아니 집이 너무 이뻐. 언니 이사한 거 보세요. 내 로망이었는데. 나랑 어울리는 집이야. 안방 보여줘. 너무 이쁘다 침대. 근데 나 여기 한 번만 누워봐. 우와 뭐야 이거? 그냥 바로 가봐. 나도 같이 누워. 언니. 와 대박이지. 와 편해. 우와 뭐야 이거? 매트 좋은 거야? 언니 우리 여기서 자는 거야? 그럼. 와 너무 좋아. 일단 네. 저희 세팅해 볼까요? 네. 아, 그래요. 오늘 먹고 뒤질 거야. 나도 뒤질 거야. 다 뒤져버리자고. 아 여기서 먹는 거야 식탁? 아. 어머 요리도 잘해. 지수탱이. 아 이거 알지? 소주로 막 밀키트. 근데 밀키트 아닌 척하는 거. 밀키트 아니야? 아니지 내가 다 곱창 곱 하나하나 이렇게 씻고 왔잖아. 여기 뭐야 막창이야? 아 이거 대창. 대박이다. 군침이 질질질. 근데 낙곱새 냄새가 지금 나 미쳐. 미치지. 아우 맛있겠다. 잘 잘 먹겠습니다 집주인님. 자 가볼게요. 우리 오늘 주종 요거 질로토니. 질로토니 홍차. 뭔데 이게? 이게 요즘 유행하는 MZ들의 술인데 나도 처음 먹어봐 사실. 근데 요 정도 타면 되나? 여기다가 내가 일단 먹을게. 인증용. 언니는 언니 맥주죠? 어 나 맥주 하나 먹어야겠다. 잘했어. 어 땡큐. 감사합니다요.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아 잠시만요. 잘 담겼지? 먹었어. 여보 영통해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애교 부리면서 살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깨끗이 놀다가 할게요. 아, 저 언니한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아, 호기롭게 막 나 오늘 진짜 많이 마실 거야 이런 날 못 먹는다. 이런 날 막 10시에 잠들잖아. 뭔지 알지? 맛있어. 엄청 커. 그렇지. 우리 진로는 요 정도 비웠어요. 그리고 소주는 한 병째. 베리사체 느낌.
봐요. 어, 뭐야? 어, 야, 좀 세 보이네. 아, 좀 어울리는걸? 아, 진짜 오늘 하나 그냥 아주 그냥 하나 피떡 만들고 싶게. 여기가 실세인 거 알아? 나처럼 앞잡이 이러고 있는 애들은 실세 아니고 여기가 실세야. 건들거리지 말고 말해. 한번 내가 너무 멋있어. 나 이석근이네. 이상형이잖아. 내가 너가 건들거리면서 말해. 내가 건들거려봐? 기다려봐. 아니, 아 제가 진짜 아니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건들거리지 말고 말해. 이거 말. 예의 있게 아, 말해요. 아, 예의 있게 말해요? 아, 언니 안 되겠다. 연기 아니야. 수업 나랑 다녀야겠다. 아니 진심 맞는데? 진심 와! 뭐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언니가 해준 라면. 낙굽새 라면이에요. 요아정도 왔어요. 일명 요아정이란? 요거트 아이스크림. 아주 맛있지.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술 먹을 때마다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네. 기다린다. 아니 나 이러는데 진짜 알아? 4시 28분이야 지겨워 정말 지겨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럼 나도 행복하고 아니 나 솔직히 고백해 이들 네 내가 아 베개를 입고 이걸 입고 막 이것도 걸릴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야 나와. 네. 아무튼 난 너무 피곤해. 주희 언니가 설거지 해주고 있어. 대신 내가 요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지. 가겠다. 여기로 이렇게 바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기특해, 기특해다, 기특해 죽겠어, 진짜로. 자, 내일쯤 다시 오면 될 것 같아요. 52층에서 내려오느라 내일 다시 와도 될 것 같은데? 6시 20분인데 승질 급해가지고 힘들다. 나 고작 14층에서 살아가지고 나 이렇게 52층까지 엘리베이터 타는 거 너무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고층 너무 오랜만에 올라가 봐, 정말로. 고층이다. 근데 진짜 오늘 예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약할 땐 여기가 되게 널널했어요. 저도 인스타에서 찾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방송에 한번 여기 식당이 나오더니 인기를 타가지고 지금은 캐치테이블에서 예약이 3월까지 꽉 차있더라고요. 지금 2월 말인데 그래서 캐치테이블 주식 성공했다고 막 자랑했잖아. 그 주식운을 걷다 썼어. 내 주식은 말아먹고 캐치테이블에서 이거 크랩오이 예약이나 성공하고 있지. 나 사실 무서워. 왜 이렇게 뻥 뚫어놓은 거야 엘리베이터를. 커튼으로 가려주세요. 왔다. 약간 졸부 컨셉으로 찍을 건데. 이렇게 빠질 여기는 재경이, 여기는 지유 언니. 음식을 퍼왔는데 단새우랑 참치랑 참돔이랑 그리고 얘는 까먹었어. 얘는 아기간. 그리고 김치, 저거는 칠리 크랩. 맛있겠다. 두 번째 접시. 저는 몸매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샐러드도 같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가져왔죠? 산단지는 필수니까. 네. 네. 너무 배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맛있었어. 다음에 오고 싶은데 예약이 다 찼어요. 디저트는 젤라디 젤라토가 있더라고요. 어, 야경 타임이래요. 오늘은 가온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에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가 어떻게 안 믿겨요. 어떻게 내가 쟤를 어떻게 초등학교까지 잘 키워냈네요. 진짜 서프라이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하세요. 지금은 오전 7시고 가온이는 오후 9시 50분까지. 말하면서도 감격스러워. 거길 가야 돼요. 초등학교를 일단 첫 번째 스케줄 자전거 아침 공부 운동하고 어우 야 공부 운동 소리에 벌써 화풍 나온다. 야 씻고 준비를 하고 입학식에 가야 되는데 입학식에 이거 카메라 들고 가야겠다. 나는 유튜버 엄마야. 우리 엄마가 그랬다면 정말 도망갔을 거야. 나는 가은이 입학식 갔다가 가은이 코딩 학원도 알아봐야 돼요. 요즘은 코딩을 안 하면 뒤쳐져.
우리 구독자님 미우가 추천한 추천템으로 메이크업 영상 찍고 그리고 저녁에 메이비 가은이랑 저녁 먹으러 가겠죠? 괜히 말 많아 지금 운동하기 싫어서 말이 너무 많았다 그쵸? 우리 감자 광공이야 광공 집착 광공이에요 우리 감자 운동 시작 일단 영어 30분 타고 그 다음에 다 준비하면 되겠다 보통 30분 정도는 타야지 땀이 나니까 그렇게 타는 편입니다 제가 머리를 못 감았어요 그래서 모자 쓸 거예요 근데 모자 나 새로 샀다 짠 이거 와이나더스에서 샀는데 택도 안 됐어 EQL이라는 어플 있거든요 또 미련하게 구경하다가 얘를 구매해버렸어 너무 예쁘죠? 힙해 힙해 여기다가 맞춰서 옷을 좀 입고 입학식 가야 되는데 몰라 뭐 다 이러고 오겠지 나만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저 지금 입을 게 없어서 10번째 옷을 고르고 있어 나 옷 사야겠다 크악시 그냥 이거 입고 가버려 크악시 가은이 이제 학교 첫날이자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입고 가면 이번에 샀던 베이지색깔 카고 바지랑 이거 후드티도 너무 불편한 후드티 딱 핏되는 후드티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 옷 사야겠어 아무튼 후딱후딱 나가야 되는데 수분크림 바르고 선크림을 바릅시다 선크림 이거 제가 저번에 광고로 만났던 라운드 어라운드 그린티 시카 수분 선크림 옷 입고 나가야겠어. 아 반지 챙겨야겠다. 반지 손가락에 껴야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가은이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은이 어머니입니다. 선생님 나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애들 반이 5반밖에 야 다른 데나 두 반씩 있어. 다른 학교. 가은이 찾는 중. 근데 엄마 나도 저런 거 춤 진짜 많이 췄는데. 그래. 초등학교 때. 연기에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 추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원더걸스 아이러니 쳤는데 바코사주 자 제가 입학식을 끝내고 왔는데 제가 글쎄 편의점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아세요? 보름달 고구마 맛이에요 고구마 맛 고구마 맛이에요 나 이거 처음 봤어 또 그냥 사버렸다니까요 아 귀여워 아! 맛있는 고구마 빵을 먹을 거예요 고구마 빵을 먹을 거예요 아, 생리전이라 탄수화물이 너무 땡겨 안 되겠어 엄마랑 아버지랑 아기는 제가 내쫓았어요 장난이고 셋이서 점심 먹으러 갔고요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쇼츠 지금 3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역시 사람은 일을 미뤄서 하면 안 되는군 일을 미뤄서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통을 받지 쇼츠 해보자 고구마 보름달 먹으면서 둥실둥실 보름달 몸매가 돼보자고 쇼츠 편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핸드폰이 좀 손을 많이 익어서 핸드폰으로 편집 되게 잘해요 아 예전에는 브이로그도 핸드폰 볼로로 편집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많이 익숙해요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하도 프로필 사진을 귀찮아서 안 찍었더니 그 프로필 사진을 찍었던 지가 가물가물가물지 2년 전인가? 2년 전에 찍고 안 찍었어요 나름 그래도 나름 뷰티 유튜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세이브에나라고 SNS에서 요즘 유명한 프로필 사진 촬영 스튜디오에 가서 그 소속사에서 이제 거기로 찍으라 그래가지고 사실 가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세이브에나라가지고 근데 제가 이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때 사실 찍고 싶었던 그 느낌 따라서 옷이랑 헤어 연출 액세서리 다 구매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저희 집 택배가 대한통운에서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요 근데 저는 4시 반에 나가야지 촬영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공교롭게 대한통운이 5시에서 7시 사이에 도착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나 완전 멘붕 나도 멘붕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프로필 사진 찍을 만한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하다 막 뒤졌단 말이야 근데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이거 파란 색깔 나시 있죠 파란 색깔 나시 이거를 이거 진짜 집에서 썩고 있었던 나시예요 뒤에는 다 파여있는 나시란 말이에요 야해 이거 울며겨자기로 이거 가져갔고 이 옷은 그나마 좀 최근에 샀던 페이노어 플레저라는 제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를 했었던 옷이란 말이에요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모로 저는 사실 뭐 에스닉한 무드로 찍을라 그랬는데 뭐 망했죠 사실 이날 메이크업 우리 미우템으로 메이크업해서 간 거예요 근데 나 칭찬받았다 헤메 어디서 받고 왔냐고 메이크업 너무 이쁘다고 작가님이 그래 주시는 거예요 나 진짜 미우한테 너무 고마웠잖아 아웃백 가기 아, 정말 친한 친구 중 둘이 저한테 가은이 입학 축하한다고 오늘 초등학교 입학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웃백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근데 사실 아웃백은 제가 제 취향은 아닌데
사실 아기 때는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사실 아웃백 좋아하잖아요. 아웃백 갈 거예요. 난 아웃백 좋아. 그 1년에 한번 먹으면 맛있어. 리셉트, 블랙 라벤. 그거는 립이야. 립 먹기 싫어. 백립시. 아웃백에 이거 없으면 안 오지. 부시맨 브레드. 아 그리고 정말 우와! 그렇지. 놀랍진 않아. 아 그냥 재수 너무너무 좋아. 와우. 감사합니다. 근데 좀 스테이크랑 같이 샐러드 먹으려 했더니만 벌써 절반이 나왔어. 미디움 레어지 스테이크는. 느끼한 거 못 찾는 한국인들. 스테이크는 할라피뇨 찍어 먹어야 되고 파스타는 타바스코랑 먹어야 돼.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 12도인가? 12도라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은 가온이 뭐지 학교 시간 맞춰서 학교 데리러 가고 있는데 가온이가 영어학원 다니거든요. 분명 사교육 관심 없다 했는데 영어학원을 제가 등록했어요. 모순덩어리 엄마야 난. 근데 영어학원을 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아무튼 밥 먹고 영어학원 데려다 줘야죠. 드디어 나왔다. 와. 가자 김가온. 여기 인천 맛집이거든요. 인천 공주의 맛집 리스트 첫 번째. 진짜 맛있는 물닭갈비집인데 저희 지역에 분점을 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 물닭갈비를 이 성원 닭갈비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야 색깔 봐. 볶음밥도 마무리해야지. 촬영 중. 하이. 저희 오늘은 함경식 원장님이 매드피치 런칭하는 날이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일단 인씨 언니가 와야지 같이 언제요? 들어가잖아. 그 초대당한 당사자가 안 오고 있는데 혹시 파티 끝나가는 거 아니죠? 진짜 이렇게 지각하신 거야. 멀미날 하는 거야. 빨리 가자 진짜로. 진짜로 진짜 별로다 진짜로. 지하 1층에 DJ 파티가 있대요. 웰컴 드링크가 어디 있다는 거야. 삼쌤 되게 대단한 준비를 하셨다. 우리 셋을 초대하려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하 1층. 아. 안녕하세요. 저 인씨 언니랑 같이. 안녕하세요. 나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어시스턴트입니다.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그 사장님, 제가 저희 그 샴페인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샴페인? 네, 네. 바로 입에서 너무 텁텁한 내가 나가지고 기절할 것 같았어. 우와, 감사합니다. 공평함. 아, 이제 싸우지 않게 하라는. 나 지금 뒤에 배경 굉장히 분해나거든. 오, 너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좋아. 저 이거 구운 바게트 위에 마늘 살짝 갈아 올리고 아보카도 베이스에 과카몰리 풀에 올린 거예요. 진짜 아버지 오늘도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은요 있잖아 서로서로 썸네일 봐주고 썸네일 지용 모임이거든요. 너무 좋아. 항상 고맙지. 썸네일 독방이야. 사실 봐주는 거 쉽진 않은데. 아, 재밌는데? 그래? 애써 포장했더니 재밌대요. 감사합니다. 브라차차차 브라차차 치즈 먹을게요. 브라차차차 차차차차. 이거 뭐야? 저 감자튀김 낚시했는데요. 진짜 싫어. 월척이다. 죄송합니다.